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과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기술강 기본편 제5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민법합격서 요약집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이 있습니다. 다음 PPT 내용을 필기하지 않고 바로 볼수 있는 강의 노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감옥 이름, 뭐 민법, 중개사법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07페이지입니다. 7번처럼 갑을병이 나왔죠. 네, 사례가 아주 깁니다. 그러면 밑에 1, 2, 3, 4, 5 읽으면 정답이 나온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일단 7번은 옳은 거예요, 틀린 겁니까? 옳은 거 확인하시고 1번부터 보세요. 1번, 우리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저당권이 어떨 때 소멸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 경매. 두 번째, 피담보채권이 소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 경매 보입니까? 여기 경매 보이잖아요,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자 문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을저당권이죠? 을저당권 동그라미죠. 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음 가로쳐 보세요. 평소유 X주택 가로 대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동그라미죠. 누가 임차했죠? 씁니다. 갑. 경매에 나왔으니까 저당권이 먼저 있고 임차인이 나중에 나왔죠.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죠. 그럼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다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임차에서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겠다. 그후 청이 X주택에 저당권 동남치고 정수입니다.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 자 소유권 동그라미 무 써나요? 이렇게 쓰면 문제 읽을 필요 없죠, 다시. 자, 저당권이 있는 병주택이죠? 그럼 병주택에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갑 대항력권, 그리고 저당권 정.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딱 써놓으니까 문제를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경매에서 무가 소유권 취득했다.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경매는 저당권 무조건 소멸한다. 2번. 경락임무가 임대인 병지를 승계하는가? 지금 대항력 없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니까 대항력 없죠. 그럼 대항력 없다가 경락인이 전소유자 병지 승계하지 않는다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우선 면제 맞습니까? 을이 먼저 받죠. 을이 최선순위입니다. 2번, 4번이 같은 말이죠. 자, 4번.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태양이죠. 태양할 수 없다죠? 태양할 수 없으니까 이게 승계하지 않는다. 2번, 4번이 같은 말입니다. 5번, 정은 제일 꼴등이죠.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지 않죠. 갑이 대항력 확정일자 먼저 가지고 그리고 정이 세 번째죠. 그래서 갑보다 후순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3번이나 5번 이런 게뭐 정답으로 나올 질문은 아닙니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1번, 2번, 4번입니다. 1번, 2번, 4번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8번. 자, 을은 자 갑소유죠. 갑소유주택 동그라미 쳐주시고 갑소유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각과 체결했다. 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받았다. 자,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묵시효갱신이 나오면 2년이 정답이죠. 2년. 2번. 임대차 계약 1년을 확정하면 임차인은 그 1년, 2년 미만으로 정한 그 기간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효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죠. 임차인 을만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4번. 을은 임대차 끝나기 전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죠, 후.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줄지 알 수가 없죠. 5번, 임대차 기한이 만료하기 전 갑의평형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한 경우 을은평에게 임차권 태양할 수 있다죠. 자, 문제에서 임차인들이 태양력을 먼저 갖췄죠. 그리고 5번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임차권 주장, 대항할 수 있게 되죠. 정답 1번입니다. 5번.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 1년 동업체요. 1년 임대차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2번 묶으셔 가지고 임차인들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1년, 1년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3번. 우리 2기죠. 2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의경신 인정되지 않죠. 월세도 못낸 사람 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의경신되면 임차인 을 맞아요.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럼 5번이 정답이겠죠? 5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머지 4개가 중요합니다. 5번. 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득임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 신청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때 주택을 인도할 필요 없어요.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그때 인도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머지 4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4개가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사례가 길어요. 자, 10번처럼 문제의 날짜가 있고 밑에 선택지의 날짜가 있죠. 그럼 이런 문제 풀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풀면 됩니다. 우리 연습이라 풀어봐요. 자, 갑은 자 동그라미쳐요. 을 소유 X주택 동그라미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이라는 임대차였습니다. 갑이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권 확정을 갖추었다. 그 다음 병이 주택의 저당권 동그라미 병수지구평 지대가 있고 뭐 다시 갑이네요. 갑이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그럼 자, 을 소유 주택인데 제일 먼저 갑이 임차권 체결했고 대항력 확정일자 갖추고 저당권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단 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2020년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즉 대항력권을 상실했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했으니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그다음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돈안 내주니까 임차인 갑이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4번. 경매가 2020년 개시돼서 주택이 매각되면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러니까 순위가 1번이죠, 1번? 1번입니다. 그러면, 갑은 임차권 등기 여기 명령했잖아요. 갑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제3자 누구라도 갑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했잖아요? 그럼 제3자에게 공시가 되니까 4번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병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 안 했다면 제3자가 모르니까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34에 나왔죠? 5번. 만약 2020년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대항 요구를 갖춘 다음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병은 2018년, 문제 18년이죠. 정이 훨씬 느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1번. 주택임차인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대항력권 동그라미쳐요. 임대인값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그럼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고 양도 매매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물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겁니다. 즉, 갑주택이 만약에 을과 임대차였어요. 보증금 3억을 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대항력 갖췄죠. 근데 병한테 매도돼서 병이 등기하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값치를 승계한다고 표현하죠. 그 만약 주택이 5억짜리였다면 을은 2년간 못 나가 대항할 수 있고 2년 지나면 보증금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병은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이하로 샀어야 되죠?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자, 틀린 걸 물어봤어요.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죠. 병이 2억이 샀죠? 그 병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죠. 2번. 임차주택 양도 매매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그럼 이 채권은 갑부채권이죠. 갑부채권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한테 승계되지 않습니다. 우리 갑에게 차임을 만약에 뭐 100만 원 연체했다. 그럼 당연히 갑이 받아야겠죠? 병한테 승계되지 않아요.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맞아요. 대항력에다가 양수인 병이 갑질을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맞았습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연하죠? 병이 을에게 보증금 3억 반환해야 되니까 5억짜리 2억이 샀죠? 당연합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갑이 채권자 담보 동그라미죠.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 동그라미. 그럼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은 면할 수 없죠. 이게 정답이죠. 병에게 저당권 등기한 겁니다.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보증금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으로 바꿔읽으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추임법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 동그라미 대항력 취득했죠? 그후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는 공동이죠.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독주택일 때 대항력 취득했죠. 그럼 상실하지 않는 거죠. 니은 우선 면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 대지만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똑같죠. 다 대지 포함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귿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에게 X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을과 임대차를 보증금 3억 받았어요.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근데 기간 도중에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은 2년 동안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고 2년 끝나면 누구에게 보증금 3억 받을 수 있죠? 병이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기까지 결론. 을은 3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을 권리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만약에 주민으로 이전해서 대항력을 상실했더라도 을은 3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병한테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병은 5억짜리 2억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병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생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등록 이전에서 대항력 상실하더라도 을은 당연히 병한테 이미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안 그럼 병이 2억이 샀는데 병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겠죠?
그게 디귿입니다. 디귿. 자,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유택 소유권이 병, 병에게 양도되어 병,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죠. 되었습니다. 그럼 을은병한테 3억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이미 양수인 병, 병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면 안 되죠. 병은 2억에 샀잖아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길어요. 자, 갑은 2023년 을로부터 자, 그 소유 주택, X주택 동그라미 치시고 누구 소유죠? 을 써놔요. 을 주택을 보증금 2억,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정하는, 정해서 임차 씁니다. 갑. 그럼 써놓으면, 아, 소유자가 을 써놨죠? 임차인 갑. 내용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보증금 지급함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받았다. 당일 1월 5일 날다 받았죠? 자,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갑은 1월 6일 오전 0시 맞죠? 문제에서 1월 5일 날 대항력은 취득했으니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맞습니다. 대항력 취득합니다. 2번. 제3자에 의해서 23년 5월 9일 경매가 개시돼서 주택이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은 경매일자에서 배당 요구해야 되는가? 자, 문제에서 임차인 갑이 임차권 등기했습니까? 한적 없죠. 만약 등기했다면 갑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고 방금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임차권 등기 안 했죠? 그럼 제3자는 갑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하여야 보증금 우선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을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이 맞춘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죠. 병이 보증금을 반환해야겠죠. 4번. 갑이 차 이기죠. 이기 차임에게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효갱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많이 나오죠. 묵시효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합격서 100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그거 3, 4번 빨리 보세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꼭 보셔야죠. 중개사법은 85점 이상 꼭 맞기 위해서 이론 강의 반복해서 자주자주 봐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